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2021년이면 이제 부산도 초중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44개 학교에 9만 600여 명. 학생 한 명당 1년에 평균 80만 원의 급식비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은 실행됐지만 고교생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1학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한 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시작입니다. 오는 2020년엔 2학년, 2021년엔 3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1,690억 원.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예산 부담 비율이 당초 25%에서 40%로 늘고 교육청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구군의 예산 협조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